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에요. 혹시 착한 무기자차 발라도 피부 트러블 생기신 분 계시나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민감성 피부에서 선크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올린 선크림 1, 2, 3탄을 모두 보고 오시면 더 쏙쏙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맨 뒤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세요. 민감성 피부에서 선크림을 선택할 때는 총 3가지가 중요해요. 먼저 제형, 성분, 마지막으로 선크림 클렌징이 잘 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홍조가 심한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니면은 저 같은 아토피 피부염 또는 주사라는 피부 질환 가지신 분들은 클렌징이 매우 중요해요. 모든 피부 타입에서 선크림은 필수예요. 사실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은 민감성 피부 타입을 더 자세하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홍조가 심한 주사라는 피부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민감성 피부 타입에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은 똑같이 야외에서 햇빛을 받아도 훨씬 피부가 더 빨개져요. 햇빛의 자외선을 받으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늘어난 혈관에서 염증 세포가 나오면서 홍조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필수입니다. 민감성 피부 선크림에서는 이런 로션이나 크림 제형이 가장 좋고요. 선스틱이 그 다음으로 괜찮고요. 그런데 선스프레이 제형은 얼굴에는 되도록 피하세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스프레이 제형의 선크림은 흡입할 위험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두 번째 기준인 선크림 성분을 보시면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선크림 1, 2, 3편에서 정말 자세하게 성분까지 보면서 말씀드렸죠? 똑똑하신 우리 닥터 주디 구독자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참,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자의 줄임말이고 무기자차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품 뒷면에 무기자차라고 적혀있는 걸 찾으시거나 아니면 매장 직원에게 무기자차 선크림 주세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 번째, 선크림 클렌징입니다. 이게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유명한 무기자차를 사신 분들은 그게 잘 안 지워진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좀 계셨어요. 특히 홍조가 있거나 민감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이렇게 세안이 잘 안 되는 선크림을 쓰시면 세안을 자기도 모르게 빡빡하시게 되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지속력이 좋아서 잘 안 지워지는 선크림보다는 좀 잘 지워지는 선크림을 잘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순한 선크림 샀는데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무기자차 발라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민감성 피부에서 선크림 차단 지수는 SPF 30 PA2+ 정도면 충분합니다.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사실 홍조 있거나 민감성 피부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더운 나라 가서 휴가 가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면 평소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앞으로 리뷰할 로디샵 무기자차 선크림 4개는 가장 흔한 알러지 유발 성분인 향료도 없고요. 식물성 추출물이나 식물성 오일 개수도 다른 로디샵 무기자차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뭐 성분의 등급을 매기신다면 중상에서 상 정도는 되실 거예요. 제가 다 직접 구입한 로드샵 무기자차는 테스트할 수 있는 매장이 되도록 많은 브랜드에서 가져왔어요. 저 같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인생템이라고 강추하는 화장품 발랐다가 피부 뒤집어지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구입하세요. 로드샵 무기자차 4개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먼저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 인스타그램 피부과 전문의 닥터 주디주 또는 영어로 닥터 DR 주디주 쳐서 오시면 간단한 리뷰를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저와 피부 타입이 다르신 분들은 의견이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본인이 써보신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선크림 안 바르는 가족분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구독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지적인 사람이 되는 채널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었습니다. 아, 구독 옆에 조그만 벨 모양도 꼭 눌러주셔야지 제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